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나오는 것을 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지금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서 일하다가 대회를 위해서 잠시 귀국한 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년 조금 더 일했고요. 지금 그 나라에 간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해일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마다 걱정을 하시기에 저희는 괜찮고 그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발드로프라는 그 독일식 교육의 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교사의 가치관이나 교사의 시각을 통해서 아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사의 인격, 교사의 경험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8년 동안 한 사람이 연속해서 담임 교사를 합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한 사람이 담임을 하는 거죠. 그들의 교육이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교사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제가 앞에 저를 잠깐 소개하는 것은 저는 평신도이고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가 학원 선교의 현황과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학원 선교의 현장이 어떠한가 여기저기 다니고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말씀 중에 늘 그러므로까지는 괜찮은데 너희는 가서라는 말에 참 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돼야 다음이 될 것 같아서 인천에서 자랐고 또 공부했고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지금은 아예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저의 그 의문은 전부터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저의 하나의 의문입니다. 이 큰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전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젊은이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교사를 왜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교회에서 저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교직을 권하면 흔쾌한 대답을 보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저의 의문이고 최근에 하나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저는 지난 세 달 동안 제 일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학원 선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엄청난 주제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딸려가지고 개인적인 접근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 이야기를 앞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 교사가 되는 것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거의 30살 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친 두 가지 이유는 제 자신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관해서 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제가 교사이면 교육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제가 시험 볼 때 외우는 것으로는 교육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이렇게 넥타이 메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는 잘 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번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심판하실 때 주일날 거룩하게 앉아있는 모습 가지고 잘했다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따지더라도 7일이 주일 중에 7일 일주일 중에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이 6일이나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즐겁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은 저의 삶에 깊은 그 회의를 가지고 왔죠. 여기 아주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제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를 아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저희를 양육을 시켜주게 됐어요. 양육이 뭔지도 몰랐지만 저는 여하튼 이 말씀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 일단 이걸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자. 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성경 숙제를 많이 해야 했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됐고 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의했어요. 물론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그 해였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더니 한 우리 반 53명의 아이들 중에 20여 명이 남았어요. 한 달쯤 지난 후였는데,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했는데 내가 너희들 다 할 수 없으니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고 잘하는 아이들을 몇 주일에 걸쳐서 뽑았습니다. 약 7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받은 양육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재도 마땅치 않아서 제가 배운 거 요약해서 복사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조금 과감해서 토요일날 학교에서 했습니다. 뒤에는 밖에 나가서 인근 교회에서 한다든지 아이들 집에서 했지만, 그런데 아이들하고 나눈 그 성경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객관적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제가 보기엔 놀라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런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놀랐어요. 아이들 스스로 청소를 할 수 있게 됐고 아이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다고 항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도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다고 물으러 오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조금 지나니까 저희 리더가 저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양육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또 요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7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2명씩 3명씩 양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아이들의 양육은 우습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한 10분 정도면 끝내기도 하고 빨리 답 맞히고 끝내고 리더가 사탕 나눠주고 과자 주고 이러고 먹고 지내요.
그러나 저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아이들이 주로 했는데 금요일날 오후는 아이들 다 돌아간 교실에서 몇 명씩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저는 즐겼어요. 사랑하란 말 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한테 청탁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선생님, 쟤는 내 제자인데요. 제가 숙제 잘못하면 혼내지 말아주세요. 혹시 혼내시려거든 나를 혼내주세요. 이러는 일들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 다리를 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굶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은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 말씀밖에 다른 것은 없구나. 10월달 넘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반 아이들이 모두 눈빛을 제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게 뭔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아이들이 읽다가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요. 병 고치는 일, 귀신은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으러 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또 확실하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했어요. 저희 반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낫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저를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 소리를 내거나 혼내지 않아도 제가 뭐라 그러면 말을 잘 들었어요. 저 말을 안 들으면 이상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 교실이 막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기 말쯤, 학년 말쯤 돼서 아이들은 모두 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을 보였어요. 토요일 오후에 특별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53명 중에 48명의 아이들이 남았어요. 저는 아주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그때 성소유니온에서 배운 말씀을 적용했어요. 왜 한국 크리스찬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것은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천국 얘기도 해줬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얘기 다 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일찍 죽거나 그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있다가 나한테 찾아와라. 그러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겠다.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영접한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교실 청소를 혼자 다 하라고 해도 다 해요. 또 고난받기로 약속했네. 그 한 해의 경험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는 제가 선지자요, 제사장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되지 않고 교사가 된 것에 관해서 마음속에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난 제사장은 아닌가 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열심히 얘기해봐도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실에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사장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눌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지금 25살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물론 그렇게 늘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기 요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양육을 시켜서 6분 양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2명, 3명 양육시키고 해서 한 4년 지나면 60명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어요. 물론 1년 하다가 그만뒀지만 산술적인 법칙대로 되지 않는 것도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에게 있었던 변화들에 관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은 고백을 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급의 아이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해요. 심지어는 아침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대요. 짬뽕 있잖아요. 공을 주먹으로 손으로 치는 거. 출근을 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노는데 공을 치려는 아이들이 보통 뭐 됐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치고, 부산 아이들은 좋나? 그러면 좋다! 그러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공을 진 아이가 할렐루야! 그러면 안 있는 애들이 아멘! 그러고 짬뽕을 시작한.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어제 어떤 학생이 고백을 할 때 저는 목구멍이 많이 따가웠는데, 그런 제자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런 감격을 누리실 것입니다. 역사적인 접근, 상황적인 접근, 국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육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독교인 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역사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정치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정치인의 논리에서 옳습니다. 그것은 합당합니다.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권력을 잡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니까 그것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전부 표로 보인다고 하죠. 한 표 두 표. 옛날에 버스 차장들은 사람들이 전부 토큰으로 보인다고 하더라. 크리스천 교사들은 우리의 학생을 뭘로 보아야 합니까? 키우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야 그것이 크리스천 교사 아닙니까? 이야, 쟤를 좀 키우고 싶다. 아유, 쟤하고 만남을 좀 더 가져야 될 텐데.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되고 보고 싶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크리스천 교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사들이,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이 교사임으로, 요새는 교사도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월급도 깎이고, 또 무슨 방출되는 교사 중에 휴직 교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저도 휴직을 하고 갔는데 뭐 조금 있으면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깊은 도전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키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아, 빌립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자신의 면류관을 황금으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금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전부 깔린 게 금이고, 집도 다 금이고, 그 머리에 또 써봐야 뭐 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귀하고 대표적인 면류관은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키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면류관을 쓰여주실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사가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적인 면에서 훈련되고, 교육적인 면에서 훈련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풀어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5, 6년 된 1급 전교사 강습을 할 때
몇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 6년 되면 보통 자율성을 가지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고 비판력도 형성이 되고 자율성을 가지는 때라고 합니다. 50명 한 반에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귀납법적인 접근을 해가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학습 방법을 도입해서 그룹 토의를, 소우 집단 토의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얘기되는 가운데서 좁혀가고 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게 되었는데 14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 이것이 해결되면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교육 제도의 문제, 교육 과정의 문제, 그죠? 교사 자질의 문제도 이야기했을 것인데, 14개 팀 중에 딱 한 개 팀이 교육 과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너무 할 것이 많다. 사실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산국가 이외에 가장 교육 과정이 타이트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13개 팀이 놀랍게도 한국 교육은 관리자들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된 젊은 교사들이. 관리자들의 문제를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한때 교육 제도가 좋아지면 정말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어요. 법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면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우리 선배님들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도는 개선되어야 해요. 학교 제도가 좋아져야 하고 정치 제도가 좋아져야 하고 아주 좋아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센터는 너무나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600여 명 있는데 물론 거기에 늘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부족 마을에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등한 사회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정신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곳입니다.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는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이 양육을 시작했을 때 한참 전교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전교조 발기 모임에 갔습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투쟁적인 것에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되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에 10명만 제자를 주십시오. 10년 지나면 100명이니까 저하고 생각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제자들 1000명이고 이런 데 모여서 그때 되면 데모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1년에 10명 제자 키우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제도가 바뀌는 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그건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창조적인 소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각입니다.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데 우리들의 온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가? 왜 이것이 잘 안 되는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이라고 이름한 그 교육개혁은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90몇%의 선생님이 이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교육, 저는 열린교육에 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쓰고자 했는데 교수님들이 기독교 교육을 상당히 낮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학문적인 성격이 떨어진다고 쓰지 말라고요. 그럼 차선책으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된 개방교육에 관해서 써보자. 그래서 개방교육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준별 교육, 수준을 고려한 교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산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에 오면서 이야기를,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이곳에 있었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을 저는 첫 번째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뭐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정말 본질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교육청 평가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도 일해봤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교육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교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관해서 책임질 사람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문제도 또 누구에게 되돌아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학자들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죠. 많은 교수님들과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들도 현장 교육에 책임은 없었습니다. 많은 행정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책임이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문제도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위로받아야 해요. 너무나 힘든 한국 교육 현실에서 신앙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버틴 것만 해도 그건 너무나 훌륭한 일들입니다. 어디 그것만입니까? 학교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신우회 활동하는 거 안 하는 것,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 부담,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는 일, 그죠? 평신도들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 사람 학교 신우회는 열심히 하고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 일해야 하고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위로합시다.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안 하면 안 해서 부담, 잘하면 해서 부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것도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 말씀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자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많은 죄의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부분에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젠 너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 미래에 대한 자유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치료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정글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주일 동안 밀림 속에서 받는 훈련인데 그 캠프 디렉터는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일한 호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용어와 특별히 저희를 돕기 위해서 두 주일 동안 헌신적으로 저희를 케어해 준 그 한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원주민 사역이라는 것에 관해서 전 궁금증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 사역일까? 예수님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역일까?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그 선교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죠.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선교는 원주민을 존경하는 것이다. 저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30년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선교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정글을 다녔습니다. 그분이 만난 원주민을 껴안고 농담하고 너무나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어요. 존중하는 모습이 그 삶에서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전해주는 것을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재미있는 거라면 뭐 구름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물론 원주민들이 질병이 많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랬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곳에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잔 그 집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그들은 정글을 관리하면서 정글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집 위에 또 있고 집 위에 또 있고 집 위에 또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어디서 먹을 걸 얻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는지 자기는 여길 너무나 감사한다고 그런 말을 이런 옷은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저희들하고 만날 땐 이런 옷을 입는데 자기들끼리 살 땐 그냥 수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치고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희 학교에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50여 명이 있는데 그들이 2박 3일 리트릿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어떤 선생님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를 되돌아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세요.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근대교육 50년, 해방 이후 50년을 따져봅시다. 며칠 있으면 광복절이고 50년인데 우리 50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친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선배 교육자들은 지금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정말 삶이 불안한 영어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불안한 그분들은 지금까지 교육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세요. 어쨌든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온 교육과정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온 이 교육제도를, 이 관료화된 체제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교육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용서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교육을 바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의 역사를 무조건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피진이라는 공용어를 제가 배울 때 저희 공용어를 가르쳐준 원주민은 구한비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집에 초대돼서 잘 안 되는 공용어, 원주민 두 주일 배운 공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어린 시절을 물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첫 번째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정글 속까지 와서 선교사님을 죽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붙들어가고 빼앗아가고 그런 얘기를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 이런 말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인 선교사님이 왔을 때 피진이라는 공용어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아팠구나.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데 한국 역사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피눈물 나는 역사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가르치다 보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가치로 그것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히라니하고 히지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걔네들 거기서 10여 년, 조금 있다가 필름에 잠깐 나올 텐데 살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일본어를 일본 선생님한테 거기서 배웠는데 일본 선생님, 후쿠나카라는 선생님이 1년에도 3차례, 4차례씩 자기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특히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한 건 미안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교재 연구를 하는 그 일본 젊은 선생님을 저는 존경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일본 역사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교사들은 역사의 이 시점에 있는 우리 교사들은 더군다나 크리스천 교사들은 우리 교육의 역사에 관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두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여기까지 온 것에 관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짧은 영어를 가지고 참 미안하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미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지만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간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가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겠지만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자녀 교육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 아픔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육이 열린 교육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물 만들기 바쁘고, 학교에서 글 가르쳐줘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이미 글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부족한 아이라고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현실들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교 교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잘 키워서 보냈는데 왜 저렇게 만드나. 제1회 기독교사 대회를 만들면서 우리는 우리 과거의 교육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서로 간에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일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은 조가 앉으시기도 했고 앞뒤 앉으셨는데 먼저 사과하십시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제자들이 저희 교실에 옵니다. 선생님 왜 좀 미리 때리셔서 맞는 훈련을 하게 하시지. 물론 부분적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거의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앞뒤 앉으신 분들께, 저는 어느 학교 무슨 직 종류의 학교에 있는데, 자,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간 일이 있었는데 영국 공항에서 한국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유 선생님들은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고 했더니 여행단 중에 선생님 집단이 제일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그 중에서도 교장교감 선생님, 이번 팀은 교장교감 선생님인데 큰일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사 집단은 아주 순종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는 20년 전에 교사 집단에 가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저는 먼 길을 달려오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다니. 자, 이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과연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짐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헌신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참된 자유는 참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만 정말 나의 삶의 가치를 바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방향을 확실히만 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짐이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있었던 3달 동안은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미국에서 온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의 아이는 아버지가 왜 여길 왔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자마자 한국 아이들이 자랑을 해요. 선생님, 우리 성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을 나오고 가장 훌륭한 성적으로 나와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님 하다가 왔어요.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 빨리 만나보고 싶다. 만난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웃으시더라고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두 가지 갈등. 하나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삶을 다 접어두고 원주민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덥고 전염병이 많은지 그 원주민 마을에 갔다가 선교센터에 올라오면 병을 앓습니다. 아주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고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돈에 관해서 걱정 안 해도 괜찮고 거기 기본적인 선교비를 받아서 일을 하니까요. 시간에 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냐. 그리고 아무도 자기 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도와주려고 하지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이제서야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 얼마나 가볍고 즐겁고 자유로운 것인지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30년, 40년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그 선교지에 있어요. 부인이 나머지 번역을 다 마쳤어요.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그 딸은 교사가 돼서 다시 그 학교에 와서 프라이머리 스쿨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분의 성경 번역이 완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부담입니까? 그분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야기합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저 뒤에 나오는 자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할 것인가? 복잡하게, 저는 복잡하게 잘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예요. 그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는 학교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졌어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을 다른 교과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해요. 저는 사실은 말씀으로 교과목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정말 기독교 교육의 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독교적인 교과목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힘이 없더라고요. 뭔가 빼뜨려놓고 다른 것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걸머쥐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교과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세계적인 교육에 관해서 탐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여기에 지금 독일에 유학 가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그 유럽을 조금 다니게 됐어요. 그전에는 단기 선교사, 단기로 동남아시아에 좀 다녀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인포멀 스쿨이라고 해서 그들은 자기들식의 교육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교가 교회에서 세운 학교였어요. 교회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영국의 교회는 상당히 비어가고 있고, 제가 예배드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올 소울 철치라는 그 교회만 사람들이 거의 가득하고 나머지는 노인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죽은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려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정신교육하고 그리고 학과 공부하고 선택식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아주 안정감 있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국가에서 세계적인 나라별로 학력 평가를 해가지고 영국이 학력 수준이 낮으니까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지만 그들은 국가에서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쓰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하나하나마다 진도도 만들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배려할까 생각해서 교육과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국적이에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오픈 에듀케이션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들은 좋은 제도를 가진 것 같았지만 영국 사람들이 하는 정신교육을 빠뜨렸어요. 기독교적인 교육을 빠뜨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화되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교육을 개방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의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는 교사의 권위가 너무나 대단한 곳이에요. 조금 처음에 말씀드린 발드로프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천년 전에 동양의 명상을 받아들여서, 독일 교육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친근감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은 단일 민족이에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육이 우리와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있어요. 영국 안에 유태인 학교는 유태인들의 교육을 하지 그들이 영국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정통파 유태인들은, 미국 속에 있는 정통파 유태인들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대인처럼 자기 고유 문화를 지키는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은 내재적 종교성과 영적 만족감이 현저히 높다. 또한 그 반대로 미국 문화에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바리새인과 같이 외재적 종교성이 현저히 높고 영적 만족감이 현저히 낮다. 그들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들은 유태인식의 교육을 고집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정통파 유태인들은 아침에 기도회를 1시간 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들 어른들이 전해준 그런 탈무드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하이스쿨 아이들까지 오전 내내 그것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만 학과 공부를 해요. 그래도 SAT라는 시험을 우리 파푸아뉴기니 아이들도 보는데 SAT라는 시험에서 미국인 평균 성적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들의 가정은 영성이 충분할 때 교과목 공부도 훨씬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유태인식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우왕좌왕해요. 그 열린교육의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불과 2년 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학교에서 열린교육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 인본주의 교육이고 실존주의 교육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철학을 잘 따지고 올라가서 그들이 발견해낸 지혜와 그들의 교육 방법들을 우리는 취득해야 합니다. 탐구 수업하지 않으면 죄인처럼 우리는 대학에서 배워왔어요. 탐구 수업해야 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탐구가 가능합니까? 진리는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깨달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얻은 말씀들, 그것도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죠. 교육에 있어서 탐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들을 연구해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도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천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 철학과 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곳에서 취합해 끌어낼 것들이 있어요. 한국식 교육에서 한국식 교육대로 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한국말은 쩍 어휘력이 많이 딸리지만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 리서치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리서치도 무슨 연구, 지금 핵실험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많이 주는데 그것도 사전에서 찾아서 답을 쓰면 점수를 깎아요. 저널 속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참고문을 달아요. 점수를 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경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희재라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 한국 경제를 세계적인 안목에서 그는 분석해낼 수 있어요.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것은 한국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가치관과 동양의 가치관의 대립 때문에 오는 차이 때문에 오는 파생된 문제입니다. 파생된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나가요. 그의 생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에 관해서 너무 개인을 존중하다 보니까 잘 안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꼭 가르쳐야 될 것은 동양식으로 가르치고 개발시킬 것은 개발시켜주고 그런 우리 한국적인 교육 양식을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현장에 있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만들어야 해요. 우리 한국 교육은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론이 발달해가면 현장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늘 갈등 속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늘 갈등 속에서. 저는 우리 현장에서 교육 이론이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갔다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기독교 학교를 이야기 많이 하는지 저는 그것에 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때 기독교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이 공립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어린이를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될 것이지 도피성 기독교 학교는 이건 절대로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문제는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료가 없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얼마나 자료가 많은지요. 그 자료에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관한 안목을 가진 훈련된 교사입니다. 훈련된 교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병을 낳게 될 것이에요.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 어디라고 말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몇 되지는 않지만 많이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멋진 기독교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훈련되고 준비된 교사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제게도 몇몇 굉장히 그 생각이 깊은 분들, 돈 있는 분들이 그런 제의를 해오십니다. 이번 다음 주일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 한국 교사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정말 학교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안목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조금 참자, 좀 기다리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제가 선교사님들에게서 느낀 것은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역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1.6마일을 수영을 하기를 희망을 하더라고요. 1마일 수영, 1.6km죠. 수영장 25m 풀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도 수영을 조금 하기 때문에 1.6마일, 1마일에 도전을 해보리라. 바다에다가 큰 풍선을 두 개 달아놓고 거기 왔다 갔다, 100m짜리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 800m를 수영하고 입도 짜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이분들 2마일씩 수영을 해요. 아주 수영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고 물속에서 놉니다.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2시간, 3시간 계속 하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멋진 기독교 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 당장 멋진 기독교 교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잘 준비해가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바른 목표를 두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문제의식은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훈련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즐기는 것, 우리 이 교사대회를 즐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정말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한국적이고도 기독교적인 교육에 관해서 정말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둘씩 발전해 나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학문연구회에서 나온 그 책자를 제가 봤는데 교수님들도 도대체 기독교 대학이라는 곳은 뭘 가르쳐야 하는가, 기독교 대학에서 경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인문과학적인 접근, 자연과학적인 접근, 그건 잘 몰라요.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안내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죠? 제가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이 저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토의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기독교인 교사들이 국어 선생님이 모여서 그냥 놓는 겁니다. 국어와 신앙, 토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물들을 만들어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어 교육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시는지 그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 안내를 받으면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개인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학원 선교를 보는 크리스찬의 시각이어야 한다고 생각. 교과에 관해서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에 관해서 그렇고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인데,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기독교계가 부흥한 획기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획기적인 사건들은 뭐냐면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기독교가 어떤 권위 아래 있고 잘 전파될 만한 조직을 가질 때 우리 복음은 흥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평신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기독교는 아주 흥황했어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때 신비주의는 별로 신비주의도 아닌데 당시에는 신비주의였어요. 모라비안파 사람들, 또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 모임하고 소그룹으로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서 독일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화란과 영국으로 건너갔고, 뭐 요한 웨슬레라든지 조지 피필드라든지 영국에 미국에서 사역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아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역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지나서 그것이 좋아지니까 제도화되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의 복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 선교를 잘하는 나라였으면 참 좋겠어요. 한국이 정말 복음적으로 잘 커가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저희를 격려하는지,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최초로 왔을 텐데도 자기들도 영어를 못한 한국말 못한다고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잘 배려해 주는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는 것에 관해서 두 배 세 배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좋아서 저희들을 매일 밤 와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빨리 잘 배워서 열심히 일하는 것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들의 복음의 역사의 전철을 또 밟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 복음이 쇠락해가고 지금 한국에서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웬일입니까? 몇 가지 원인을 진단해낼 수가 있어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몇 가지 원인으로 얘기하는데, 독일의 그 아주 합리적인 신앙이 영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이 되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를,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세대를 달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이 대물림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에 더 많은 공감을 합니다. 복음이 대물림되지 않은 것.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온 것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책임은 누굽니까? 훈련된 평신도에 의해서 그것이 전수되어야 해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야 혹시 늘 평신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이고 사역자예요. 하르낙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저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평신도들이 융성할 때 복음은 흥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부흥회를 한번 시작하면 그 마을에 술집이 다 문 닫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 아파트에서 이웃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데 지역에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중심으로 일해요. 직장에서 전도할 사람 누굽니까? 평신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부탁하십니다. 훈련된 평신도가 없으면 한국 복음은 점점 더 쇠락해가고 말 것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 많은 평신도가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도 약 90%의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비행사, 의사, 교사 한 70명, 초등학교까지 70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해외 선교에 가야 합니다. 요즘 무슬림 지역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그들의 문맹 퇴치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받아들이는 추세거든요. 누가 일해야 합니까? 누가? 평신도가 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저는 이것은 저의 고집인데, 제가 평신도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넌 두 번째 자리에서 평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슬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평신도라고 해서 집 두 채 가져도 괜찮고 뭐 일반 그 목사님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도 괜찮고 어디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래도 잘했다, 평신도지만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어찌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이거는 저의 오기며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대1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실 때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라고 주저앉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심을 바꿔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준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위대한 준비가 없이 위대한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 선교센터에 일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한 10년 안에 성경 번역 사업을 다 마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참 잘 아시죠. 한국 선교사님들은 투쟁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기를 뭐 허용으로 하거나 다툼으로 하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40년 동안 일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일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원주민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와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역이 잘 됩니다. 너무나 기뻐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원주민 마을에 적응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어려서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음식도 굉장히 잘 먹어요. 짠 거 이런 거 잘 먹기 때문에 음식 걱정을 제게 하는데 저는 음식에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뭐 먹어야 되면 빵 먹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김치 very hot 이러면서 뭐 김치 먹으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겁나서 하나 이렇게 집어먹고 뭐 그러고 말아요. 그분들은 음식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들 원주민 마을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는 좀 낫지만 언어로 뭐 하는 건 낫지만 다른 면에서 어려워요. 그들은 그러나 너무나 애를 쓰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하리만큼 원주민 마을에 가면 병을 앓습니다. 열대병 많고요. 그 돼지들 많고 그런 부족이 있는 것이 원주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선전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막 그런 병을 알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번역을 못 끝내고 일생을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 10년 만에 마치는 것을. 그럼 그분의 사역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저는 한때 우리 교사들 중에 정말 사람을 키우는데 자질이 없는 사람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질이 없는 것 같아도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사역의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교육에 관한 탁월성에 관해서 탁월성은 어떤 한 영역의 목표를 가지고 한 10년 동안 계속 일하면 생기는 것이 탁월성입니다. 탁월한 영역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소진해버립니다. 그러나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내가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 10년 일하면 그는 그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탁월성을 전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전망을 가진 사람이 탁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목표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야단쳐야 됩니다. 시프랑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 야단쳐라. 그럴 때 야단을 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안아주되 목적의식이 없는 것 같을 때 야단을 쳐야 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를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결과를 놓고 평가한다면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그는 설교 한편 하고 돌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전도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됐어요.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억울하고 이사야도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사역을 부탁했다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결과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한 명, 두 명 사람이 이렇게 회생되고 그러는 것 가지고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사람들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하는 것 같다. 저는 앞으로 기독교사의 대부분의 강사는 현장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살아있는 현장에서 사역을 보고하고 감격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패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잠시 일을 할 때 한번 우리 후배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대학에 가서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와서 막 해요. 그게 막 겁이 나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내가 제가 어떡합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잘,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수한 선교단체에 가서 잘 훈련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방향이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갈 사람은 오십시오.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가 많아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치료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경험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기가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면 그것은 정말 바른 삶입니다. 행, 불행, 그것은 삶의 과정 중에 그냥 겪어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약한 것 같지만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독교사대회에 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여러분, 앞으로 현장에 가서 정말 교육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기도하면서 정말 애쓰면서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지방에 많이 가라고 얘기했는데 갈 필요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지방에 사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그죠? 지역만 다를 뿐이지 왜 해외에 나간 사람만 선교사라고 얘기합니까?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곳이 정말 선교지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곳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만 가진 사람 중요한 사람이지만 열정만 가진 사람은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들을 저의 삶의 가치로 가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미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말씀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가치를 저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도 주시고 키울 우리 학생들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무등켜 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교 현장이 정말 복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기 위하여 정말 저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되 남겨두시지 마시고 통째로 받아주셔서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제가 한국에 그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온다니까 저희 그 같은 브랜치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욕심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뭐 거의 5천 몇백 명, 6천 명 가까이 나갔는데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요거는 브록으로 잠깐 비디오를 편집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또 혹시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한국 아카데미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국 아카데미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 한국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 영어를 아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국 정체성과 신앙이 투철하면 정체성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는 비례한다고, 한국 사람으로 잘 키우는 이런 사명감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이 필름을 한 5분 정도 되는데 괜찮겠죠? 보시겠습니다. 95년 1월 예람이에게는 처음으로 한국인 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인천 교사 선교회 소속 여선아 선생님이 겨울방학을 이용 선교 본부를 방문해 2주 반 동안 예람이를 가르치다가 돌아간 것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맛보고 엄마 선생과 다른 진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지낸다는 것 자체가 예람이에게는 생각만 해도 황홀한 것이었다. My name is Keith Barber. I'm principal of Bukurapa International School. And our school operates to provide an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missionaries in Papua New Guinea. We have a big need for Christian teachers to come and work in our school. One of the areas that we provide is mother tongue studies. And we have children who have classes in Japanese, German, Korean, Finnish, and Dutch.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필요하다는 이렇게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지식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현재 한국 선생님.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일을 하니까 그분 김이란이고요. 선교사 자녀입니다.
11학년 때 말이고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아니제고요. 저는 여기 중2에서 중2 다니고요. 아, 거기 성교사 자녀학교 하이스쿨 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인 하이스쿨 교장 선생님이 just over 200 students in grades 7 to 12. Our prime reason for being here is to minister to the children of missionaries here in the country, especially for those children of Wycliffe translators who are translating the gospel into languages around Papua New Guinea. We have 14 different nationalities here on our school campus, so we have children from 14 different countries, and we have teachers from about 7 different countries teaching here. 저는 김정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파푸아뉴기니에 와서 컴퓨터 기기를 고치면서 한 600명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필수 도구인 컴퓨터를 고치면서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정이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던 중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일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들어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수. 그리고 저는 이덕신입니다. 예, 한국 GBT에서 파송받아서 이곳 파파뉴기니 와이마 부족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년 되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의 그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이렇게 모이신다고 하시니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압니다. 7, 8년 이상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흩어져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마찬가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7학년이 돼야지요. 황세기 선생님이 왔거든요. 근데요, 거기요, 여선아 선생님 있어요? 제 이름인데요, 있으면요, 안녕하세요. 됐어요. 예, 저 정재순입니다. 저 GBT에서 파송된 성경번역 선교사입니다. 옛날에 저 여기 선교본부에 와보면은 일본 선교사 세 가정을 위하여 두 가정 교사 선생님이 파송되는 걸 보고 참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기독교 인구가 적은 데서 저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는 걸 보고 참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지혜 선생님 한 분 잠깐 2주 혜택 받고 그렇게 목매달아하고 그리워하다가 이제 7학년이 됐어야 이제 홍 선생님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필요성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교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헌신되어서 왔으면 저는 더 이상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